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무엇입니까? 제논 225. 나도 처음, 와, 이렇게 되는구나. 저도 제논 처음 접해봐서. 보스를 하고 싶다. 다 됐네. 병무도 다 들어가 있고. 주스트지 럭 쪽이구나. 어, 제논 로터다. 개사기. 데미지가 안 된다고? 그럼 데미지를 올려야겠네. 뭐 찍힐 거 다 찍혀 있는데? 어, 와. 3300. 어, 제노는 좀 애매하겠다, 그지? 아! 아. 아니, 아니, 그냥 본 거야. 아, 데미지를 올려야 돼? 아. 아니, 제노는 확실히 올스테 타는 것도 좀 그렇고. 와, 뽑기 힘들겠다, 그치? 해적인데 구보력을 쓴다. 해적템. 야, 제논이 이런 게 좋아. 나도 좀 억울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인데, 제가 도적 예전에 아액템에 힘퍼 막 붙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럴 때 참 제논 같은 거 좋겠다, 막 그런 생각 들더라. 아, 다 직작하고 있다고. 35, 30, 20. 하, 아주 고통받겠구만. 방방댐. 이거는 방방댐 빼면 몇이에요? 90, 83이지. 이거 바꿔야겠다. 방무 두 줄. 데미지 9%는 이게 보공 9%랑 똑같으니까 보스 잡을 때는. 일단 그냥 나였으면 생각해볼게요. 이수를 껴놨어. 옵션 좋다. 뭔가 추억 되게 좋은 느낌이 나네. 공공보. 깔끔하네. 아, 이거는 돌리는 중인가 보구나, 그죠? 방방임인가 보니까 이거 돌리는 중인 것 같고. 올댓 하나에 두 줄. 한 줄. 올댓 한 줄에 두 줄. 올댓 하나. 올댓 하나. 에디가 없는 게 되게 아쉽긴 하네. 와,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밸런스 맞춰져 있는데, 와. 하긴, 솔스가 쉽지가 않긴 하지. 야, 6에 88. 어? 이거 내가 판 것 같다. 아니겠지? 왜 이렇게 나딕지? 레전, 6612퍼. 근데 이거 무슨 작 한 거예요? 증폭작 했다. 같이 올랐는데? 무슨 작 했습니까, 이거? 제노는 증폭 주면서 많이 한다던데. 아, 상하이 증폭 50%, 그죠? 증폭 50%.
233 올 때 두 줄짜리 해가지고 토도한 것 같고 공습골을 발렸고 공작을 해놨다고? 6-0 럭작 했고 6-3 인투유 3-3 크 힘 덱 괜찮네. 야 소소하네. 에디는 죽음이고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어떻게 해야지 올라갈까. 방모 찍고 있고 원하면 일로 넘길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저 대충 넘겨봐. 제로가 없네. 제로도 방모 올려줬는데 이거 그냥 이거 바꾸는 거 어때요? 보조무기 바꾸는 거 어때요? 방모 없애는 거 어떻습니까? 방모 바꾸 이거를 없애버리고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거 괜찮은 거 이거 갖다 버리는 거 괜찮은 것 같아. 키우고 나서 하면은 고조 방모 두 줄도 필요 없고 어차피 데미지 좀 애매한 옵션이기도 하고 이거 바꾸는 거 괜찮은 것 같아. 하이브리드 하트 하이브리드 하트 방공공 야 괜찮네. 이런거 한 줄로 교체하는거지 두 줄까지는 안 써도 될 것 같으니까. 괜찮네. 이런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네. 야 수공 많이 올라간다 그지? 방모가 너무 많긴 한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유니언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올리면은 방문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이브리드 바꾸면은 수공 빡 올라가네요. 하이브리드 괜찮네요. 딱 감이 이건 것 같더라. 방문 두 줄까진 필요 없는 것 같더라. 오케이 하나 해줬죠. 뭐 이렇게 많아. 시그무기를 팔았구나. 이거 얼마냐? 1시 100점 마지막이면 정말 1억 괜찮네요. 아 하이브리드 근데 개인적으로는 잠깐만 빼보면 몇이죠? 85 자 인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죠. 85 방금 올라가겠지? 올라가고 12%에 유니 형 키우는 중이니까 40% 박히면 괜찮네요. 방무 한 줄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싹 올라가겠구만. 거 어딨냐? 오케이 됐어 일단은 어차피 기본적인 거 자기도 아 여기서 더 올릴 게 없다 생각하잖아. 요거는 보조 바꾸면 되겠다. 보조 돈 모아서 바꾸면 되겠네. 야 답 나왔다. 하이브리드 하트를 바꿔. 그러면은 수공이 많이 올라가네. 그죠?
쟤는 뭐죠? 메이플 트레저 컨트롤러인데? 옥타곤은 그걸걸요? 나도 두 개 차이 모르겠어. 근데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하네. 어떻습니까? 일단 하이브리드한테 크게 가자. 이게 일단은 많이 올라가는 거네. 보조는 어떻게 해? 일단은 써야지. 이거 돌리는데 나오는데 얼마나 든다고, 얼마 들 줄 알고. 제가 이거 보조도 좀 돌려봤는데 100억 했는데 딱 3번 나왔어. 그것도 내가 원하는 옵션 안 나오고. 하트 바꾸자. 일단 하트 바꾸자. 팍 올라가네. 하트 바꾸면 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그냥 돈 모아서 크게 하트 가고. 박무야 내가 보기엔 충분히 채워질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면은 충분하고. 그 다음에 근데 마이셋 갈거면은 확실히 마이셋을 가세요. 이것도 되게 애매해. 마이셋 갈거면은 확실하게 마이셋을 가던지, 아님 포기할거면 아예 포기해버려. 애매해. 하나씩 섞어놨어. 보통 마이셋을 가든가 해야되는데. 그리고 도배 잘 가시고. 이거 하고 세트에 단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정형화가 안 돼있어. 대아시더스도 좋은 옵션 아니니까는 대아시더스 그냥 바꿀만한 것 같고. 반지 빼야된다면은 나는 그래도 벤저스링이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벤저스링은 공마 20이 올 때 20이잖아 어딨어? 아니 이거는 왜 결속의 반지 세트가 없어? 미치겠네.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옵션이야? 결속의 반지 빠져야겠네. 이상해. 결속의 반지 유니크 띄워놨는데 왜 결속이 안 돼 있어? 그럼 이게 빠져야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공마 20에 올테 10. 공마 10에 올테 10. 15. 올테 15. 이게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 세트 있어요? 결속 반지? 합쳐져 있어? 합쳐져 있으면은, 어쨌든, 이거가 이거보다 좋으니까 이게 빠져야겠죠? 7세트 유지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빠지는 게 맞겠다. 11 올트 26 3% 11 올트 26. 보장 세트 때문에 이게 들어가야겠네. 어쨌든 반지는 벤저스 링이 빠져야 되고. 그러면은 마이스터 링을 끼고 마이셋 할 거면은 마이서 귀걸이 하나 들고. 하이브리 일단은 내 개인적인 용도는 하이브리드 하트 바꾸자. 하트 바꾸고 마이셋 정형화 시키든지 아니면은 다른 걸로 넘어갈 생각 없으면 마이셋 일단 맞추고. 그 정도 좋겠다. 솔수 충분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왜 못 깨는 거야? 아, 좀 데미지가 안 나오겠구나. 그치? 데미지가 안 나오죠. 하트 바꾸고 마이셋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템이면은 나랑 얼마 차이 안 나요. 충분하지. 다 맞춰져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하트, 마이셋, 수, 됐다. 하트 바꾸자. 하트가 기가 막히게 올라가네. 하트다. 답은 하트였어. 하트. 네, 만족하셨습니까, 본조님?
만족하셨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터 효과도 너무 정형화 안 돼 있고. 오케이, 고마워서, 오케이. 나이스. 잘한 것 같아. 가서 기가 막힌 하이브리 나한테 잘 찾은 것 같다. 공작했네. 아, 그거 있구나. 50번짜리. 잘 올랐네, 근데. 감사합니다. 제논이었습니다.